이사 우리가 안 잡았으면 올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 수도 있겠어. 그지. 응. 다음에 완전 키워야 될 것 같아. 올려면. 키운다고 키워질까? 그니까. 아니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나중에. 안 오겠지. 여기 평일에 안 올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오겠어 여기. 오전 2시입니다. 오늘 서울에 있었으면 얼마 찍었을까? 15만원 찍었겠지? 그 정도 했겠지. 월요일이잖아 또. 그러니까 그 이 정도였지 그냥 그때요. 월요일날 하자. 아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원래 15 뭐 이 정도 찍더라도 지금쯤이면 야 들어가자 뭐 오늘 너무 없다 뭐 이랬을 텐데 지금 너 씨 나 데려다 주고 가면 너 5시야 거의. 시속 80.
순간 그냥 갈 사람도 꽤 많지 않을까? 그치. 순간적으로? 근데 그러고서 일상생활이 될까? 아, 근데 요새는 진짜 CCTV도 많고 그러고 싶어서 119 전화해 무조건 걸려. 그리고 어쨌든 고속도로 들어가면 바로 다 뜰 거 아니야. 그럼 그 시간에 뭐 몇 대 지나가겠어. 무조건 걸리지. 아유, 안 돼, 안 돼. 무조건 자진신고 해야 돼. 진짜 가래로 막았어, 이거. 호미도 못 막아. 아,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는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냐? 씨발 튀어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그래.
마치고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600m 앞에 시속 11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11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대리하면서 제일 멀리 와봤네. 몇 밟고 왔어? 150 밟고 왔어? 존나 잘 나가. 휘발유. 현재 주행 도로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아, 천안 진짜 너무 좋더라. GLS. GLS였어? 아, 1억 8천이래. 1km 앞에 시속 11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자고다발 구간입니다. 1km와 천안 삼거리 휴게소입니다. SK 주유소와 SK LPG 충전소가 있습니다. 다음 휴게소는 18.5km와 입장거봉포도 휴게소입니다. 300m 앞에 자고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입니다. 15.8km와 안성휴게소까지 직진입니다.
단속 구간입니다.
구간입니다. 시속 8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시작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1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지하지의 직진입니다.
시속 11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반포 IC에서 이수 교차로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두 번째 출구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 반포 IC에서 이수 교차로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두 번째 출구입니다. 70m 앞 반포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2차로로 주행하십시오. 잠시 후 반포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5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3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전방에 주차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씨, 막 꿈까지 꿨어. 차도 진입입니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막기로 해놓고. 아, 서로 막자 서로. 어. 아, 얘기를 꺼내지 마. 따블이 아니고서야 시간 대비. 시간 대비 따블의 콜은 나올 수가 없지. 어. 결국 가면 안 되는 거야. 세종은 진짜 좀 인수차도 있을 줄 알았는데. 300m 앞 효창 공원 합격에서 우회전입니다. 4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시 탐색합니다.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재규야? 어. 아, 얘는 안 나갔을 수도 있겠다. 못 나가는 거지, 못 나가는 거. 쟤 그날 죽은 거 아니야? 아, 어, 고생했다 진짜. 아.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 최소한 서울이야. 안 돼. 안 돼. 내 잘못이다. 내 잘못.